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환경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회장 김미래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겐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현지라고 하고요. 겐트대학교 학생회에서 스포크퍼슨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저는 지금 식품공학과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UGC의 4학년에 Molecular Biotechnology를 전공하고 있는 강솔하라고 합니다. 저는 유예리이고요. 그 3학년 MBT과 대표로 학생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생회에서는 크게 학생들의 이벤트를 기획하는 이벤트 담당 부서가 있고 또 학생회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공개하고 홍보해주는 홍보랑 마케팅을 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또 학생회 행정처리를 위해서 행정문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교수님과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전달해주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네,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저희 커리큘럼에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수님들과 또 그 커리큘럼을 담당하시는 본교의 선생님들 또 행정 직원들과 함께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더 좋은 공학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커리큘럼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피드백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벨기에 처음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있을 일들을 잘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학교에 요청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인트로덕터리한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연 같은 걸 따로 열어줄 수 있나 이런 것도 질문을 드리고요. 의외로 1, 2학년 학생분들이 저희가 본교와의 소통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 저희 메타나 이런 인용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GUGC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저희가 뭐 행정실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교로 최대한 말이 닿게끔 하고 있고 3, 4학년으로서는 본교 교수님들이랑도 직접 연락을 많이 하면서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교수님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랑 저희가 본교랑 그렇게 말 그대로 소통이 없진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코로나를 겪은 학번 친구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이 시작이 되면 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끌어나가고 싶은 자기만의 그런 공부나 이런 커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꿔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저희 겐트대학교 안에서는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선배와 후배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끊어진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살려서 좀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게끔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회 실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학생회 구성원들도 수업이 있고 자기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 실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오해가 학생회는 필요할 때만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모여있지 않을 뿐이지 꾸준히 줌으로도 미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피드백 해주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서 학교로 전달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효과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팅을 할 때 학생회끼리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과목의 교수님들, 조교분들하고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선 학교 학생회가 학생들의 모습을 대변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측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직원분들이랑 학생회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학교랑 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분들에게 학교랑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게 학생회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아직은 IGC 학생회 연합회도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생회랑 재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많지 않아서 IGC 캠퍼스 전체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접근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학생들이 학교 학생회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학년 대표가 구성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자신의 의견을 보내거나 학생 대표로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 SNS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수집된 학생들의 의견을요 학생회 회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회 회의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합니다. 일단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얼른 바꿔도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일들 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